빠방하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염을 지나 드디어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청고마비의 계절. 수확의 계절답게 맛 좋고 영양가 풍부한 제철 음식이 넘쳐나는데요. 오늘은 나라별 신기한 가을 음식과 문화들을 탈탈 털어볼게요. 세계의 신기한 가을 음식과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맘때쯤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이런 질문이 자주 들려옵니다. 펌킨 스파이스 라떼 나왔어요. 펌킨 스파이스 라떼.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음료입니다.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라고 부르듯이 미국에서는 이 커피를 PSL로 줄여 부르는데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미국 내 카페 체인점들은 9월에 접어들면 하나둘씩 펌킨 스파이스 라떼 출시를 발표하죠. 투박한 이미지에 호박. 해마다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호박은 추수감사절과 할로윈 등 가을철 축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을의 대표적인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칠면조가 추수감사절의 메인 요리라면 호박파이는 필수적으로 챙겨먹는 디저트인데요. 펌킨 스파이스 라떼는 지난 2003년 스타벅스 미국 시애틀 본사에서 탄생했습니다. 호박파이를 먹던 스타벅스의 한 임원,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맛이 기막히게 잘 어울렸던 것. 호박파이 맛을 커피에 담아보면 어떨까? 라는 호기심에서 출발. 2003년 첫 출시되고요. 100개의 매장에서만 판매를 개시합니다. 그런데 그저 시즌 한정 맛보기 메뉴였는데 하루아침에 줄을 떼지어 서기 시작한 사람들, 곧바로 미국 전역에서 판매를 확대하게 된 거죠. 이제는 출시 20년 된 이 음료, 가을을 알리는 대표적인 스타벅스 음료로 자리매김했고요.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적 판매량은 무려 5억 잔. 스타벅스는 이외에도 호박 크림 콜드브루, 호박 스콘, 호박 머핀 등 호박을 이용한 메뉴를 꾸준히 가을 시즌 메뉴로 내놓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일단 맛있거든요. 진한 에스프레소와 크리미한 휘핑크림, 여기에 시나몬과 넘맥 등 낯선 향신료가 입안을 채우는데요. 이 모든 것을 호박이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로 감싸주죠.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 꿀떡꿀떡 잘 넘어간다는, 특히 호박의 노란 색감은 가을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추억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유년 시절 가족과 다 같이 둘러앉아 호박을 재료로 한 음식을 나눠 먹고 호박 속을 파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PSL의 유행은 호박향 자체에 대한 선호도까지 올려놨 습니다. 도넛, 시리얼, 파스타 소스 등에도 호박이 들어가게 됐고요. 호박향 데오드런트, 방향제 같은 호박향 제품들이 넘쳐난다고. 미국인들의 호박 사랑 대단하네요. 일본에도 제철 개념이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슌이라고 하는데요. 시기별 가장 많이 수확되는 야채나 과일 등의 식재료를 말하죠. 그때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먹거리라고 인식하는데요. 가을이면 생각나는 생선. 우리나라에서는 전어를 찾는다면 일본에서는 아무딱 꽁치입니다. 국내에서는 저가오종으로 인식되면서 통조림으로나 많이 먹지만요. 일본에서의 꽁치는 대표적인 가을 생선으로 어획량이 급감할 때면 가격이 10배 이상 치솟을 만큼 인기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마트마다 제철 꽁치들을 매대에 쭉 깔아놓곤 하는데요. 윤기가 흐르면서 꼬리까지 통통한 30cm 정도의 가을 꽁치. 좌우가 구부러지지 않고 빳빳이 서있을 때가 최고로 신선한 시기입니다. 꽁치는 일본어로 삼마, 가을의 칼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모양이 짧은 칼 같다며 즐겨 먹지 않고 등불에 기름으로나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요. 외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값싸고 맛 좋은 꽁치구이가 유행하기 시작했죠.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매년 9월 둘째, 셋째 주 일요일에 메구로 꽁치 축제가 열립니다. 매년 3만 명이 넘게 찾는 도쿄의 대표적인 먹거리 축제인데요. 인기 요인은 5천 마리의 갓 잡은 신선한 꽁치를 숯불에 구워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한 마리씩 나눠준다는 점. 여기에 상큼한 라임과 간물을 곁들이면요. 기름기는 쏙 빠지고 비린내가 나지 않아서 맛이 좋다고 하죠. 이 꽁치를 맛보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는데요. 새벽 4시부터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는. 이외에도 밤, 송이버섯, 감, 가을 진미로 손꼽히는 음식이 많은데요. 의외로 맥도날드의 가을 한정버거도 그중 하나입니다. 달맞이라는 뜻의 치킨이 가을의 달을 감상하며 가을 형상화한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이에 맞춰 외식업계에서도 매년 가을 치킨이 한정 메뉴를 출시하곤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맥도날드의 치킨이 버거인 거죠. 달의 형상과 비슷한 달걀 프라이, 육즙 100% 쇠고기 패티, 훈제 베이컨, 농후한 소스까지 맛없 조합이라는. 그리고 달달한 팥과 쫀득한 떡이 들어간 치킨이 파이는 바삭바삭한 게 달콤한 붕어빵 같은 느낌. 매년 치킨이 버거보다 빠르게 매진돼서 여러 개를 구매한 뒤 냉동실에 쟁여두고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일본 꽁치 축제는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더위로 지쳤던 여름, 저하된 체력을 보강하는 데 있어 최고의 보약은 뭐니 뭐니 해도 음식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철 음식은 작고 납작한 바닷물고기 전어입니다. 봄 전에 물고기 어를 사용하는 전어. 너무 맛이 좋아 값을 생각하지 않고 사기 때문에 전어라 불렸다는데요. 예로부터 맛이 좋았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의 난호 어목지에서는 육질이 부드럽고 기름이 많아 맛이 좋다 했고요. 정약전의 다산 어보에는 기름이 많고 달콤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전어에 관한 유명한 속담도 여럿 있습니다.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가을 전어 머리는 깨가 서말이다. 깨 서말에 비유할 만큼 고소하다는 것.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모든 먹거리는 제철이 있기 마련이지만 전어야말로 가을에 먹어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생선입니다. 봄의 산란을 마친 후 뼈가 익을 무렵 살이 통통해지고 뼈가 부드러워지는 전어. 그 황금기를 11월까지 유지하는데요. 특히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추석 전후 딱 보름간입니다. 봄에 비해 지방이 3배가량 높아져 고소함이 최고조에 달하고요. 잔뼈가 많아 아예 뼈째 씹어먹으니 칼슘 섭취량도 뛰어나죠. 반면 여름에는 기름기가 적고 겨울에는 뼈가 없애 맛이 떨어진다고. 그러나 전어, 지금은 귀한 생선처럼 여겨지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어촌마을에 가면 거저줘도 반갑지 않은 생선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한 박스에 5,000원을 주면 2,000원을 거슬러줄 만큼 저렴했고요. 다른 생선을 사면 얹어주는 덤으로 여겨졌죠. 이유는 있습니다. 유통 인프라가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 하지만 성질이 급해 빨리 죽는 특성 있는 전어는 항구나 해안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어획량까지 많아 남아돌게 되면서 헐값에 넘기게 된 거죠. 이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수도권으로 쭉쭉 뻗어나가게 된 유통망. 바다와 한참 떨어진 도해지에서도 수족관에 있는 전어를 바로잡아 회를 쳐서 맛볼 수 있게 됐고요. TV 등 방송 매체에서 가을 별미로 전어를 수없이 많이 소개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게 된 거라고 하죠. 그렇게 가을이면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제철 수산물로 자리매김한 전어. 짧은 시기만 맛볼 수 있는 만큼 즐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칼집을 내어 소금만 솔솔 뿌려 통째로 숯불에 구워낸 전어구이,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하기 딱 좋은 전어회, 깻잎, 미나리 등의 야채와 함께 초고추장에 무쳐내는 전어 무침까지. 전어 너무 맛있잖아. 멕시코의 대표적인 가을 명절 망자의 날을 아시나요? 죽은 자들이 1년에 한번 이승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머문다는 전설입니다. 매년 10월 31일에서 11월 2일 3일간 진행되는데요. 이날이 가까워오면 다양한 컬러의 피카도라는 장식이 하늘에 펄럭이고요. 망자의 악기를 안내한다는 주황색 국화, 샘파수칠이 곳곳을 아름답게 물들이죠. 뭐니뭐니 해도 망자의 날의 트레이드마크는 죽은 조상을 의미하는 해골입니다. 멕시코 시장에 가면 해골을 형상화한 다채로운 소품이 넘쳐나고요. 사람들은 얼굴에 해골 그림을 그리고 해골 코스튬을 차려입는다는. 가족들은 집집마다 제단을 준비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찍은 사진과 함께 선물과 재물을 마련하는데요. 이 즐거운 축제에 먹거리가 빠질 수는 없는 법. 죽은 자들을 위해 갖가지 음식을 준비합니다. 살림이 그닥 넉넉치 못했던 멕시코지만 유일하게 풍부했던 재료가 필수템으로 올라가는데요. 바로 설탕. 멕시코 가정에서 사용하는 설탕은 우리가 먹는 설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돌처럼 딱딱한 필론칠로라는 갈색 덩어리. 별도의 정제 과정 없이 사탕 수수즙을 줄여 만든 거죠. 이걸로 디저트도 만들고 설탕 해골 인형도 만드는데요. 고인의 행복한 얼굴을 맞춤 제작해 올려놓는다는. 망자의 날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판데 무에르토, 죽은 자의 빵. 이 독특한 빵 해골 모양을 본땄습니다. 중앙의 원형은 두개골. 울퉁불퉁하게 돌출된 것은 고인의 뼈를 연상시키죠. 단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인데요. 오렌지 꽃물과 오렌지 제스트가 들어가 굉장히 향긋하다고 하네요. 죽은 자의 빵과 들을 먹는 축제의 메인 음료는 아토리입니다. 옥수수가루, 우유, 설탕으로 만든 크리미하고 달콤한 음료. 여기에 시나몬과 바닐라로 향을 냈는데요. 죽은이의 영혼이 무사히 무덤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력을 돋워준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옥수수와 설탕 과자, 데킬라 등 다양한 음식으로 상을 차린다는 망자의 날 행사. 우리나라의 제사와도 일맥상통하지만요. 문화적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상이란 무겁고 엄숙한 느낌. 그러나 흥이 많은 멕시코 사람들은 죽음과 삶을 마치 축제처럼 한데 녹여냅니다. 죽은 자 두려워하기보다는 흥겨운 음악과 함께 맞이해 기쁨의 날로 승화시킨 거죠. 이날은 가족의 화목을 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산자들을 모아 소원한 관계를 풀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셈이라고. 멕시코의 망자의 날, 언제 봐도 흥미로운 문화네요.
중국에서도 가을이면 꼭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을의 시작됨을 알리는 중국의 중추절, 춘절, 청명절, 단오절과 함께 중국의 4대 명절 중 하나인데요. 농사의 풍년과 흉년은 달이 관장한다고 생각해 예로부터 달에게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있죠. 이때 둥근 달을 상징하는 밤, 수박, 배, 감 같은 과일과 함께 월병을 제사상에 올리는데요. 월병은 밀가루 반죽 안에 5가지 견과류와 과일, 술, 초콜릿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속재료를 넣어 빚은 달 모양의 떡입니다. 둥글둥글 원만한 관계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 친구와 가족,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풍습이 있는데요. 성공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값비싼 고급 호텔 월병을 모임 자리에 가지고 가기, 지인들에게 재력을 한껏 뽐내려는 목적이고요. 뇌물의 아이콘으로도 통합니다. 일종의 환전소를 만들어두고 고급 월병을 제작한 뒤 뇌물을 받으면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 그래서 중추절만 되면 가격이 수만 위안에 이르거나 금박을 입힌 뇌물용 월병이 등장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하죠. 가을에 활짝 피는 개화꽃은 독특한 향기가 십리 밖에서도 난다고 합니다. 식용으로도 쌉 가는 개화꽃을 주로 떡이나 술로 만들어 먹는데요. 입에 넣으면 꽃향이 맴돈다고 하죠. 이렇듯 중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개화꽃, 덕분에 펩시콜라에서 개화맛 콜라를 출시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중국 가을 별미로는 쌀쌀해질 때쯤 골목마다 등장하는 탕차오리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탕차오리즈란 설탕에 볶음, 밤, 마치 탕후루의 군밤 버전 같죠. 검은 모래와 설탕이 든 뜨거운 솥안에 밤을 넣고 휘저으면 깊은 단향이 주변을 가득 메우는데요. 녹은 설탕의 단물이 퍼진 알밤에 스며들어 더 달고 맛있다고 하네요. 9월이면 중국 각 지역 식당에 반드시 등장하는 계절 메뉴가 있습니다. 나자시의 민물 참깨 일종입니다. 1년이면 9월부터 10월까지 딱 두 달만 나오는 수산물로 평소에는 쉽게 맛볼 수 없는데요. 암수, 흙이 나오는 지역에 따라 맛과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9월에는 암개가 알이 꽉 차서 고소하고 10월에는 살이 꽉 찬 숙회가 나름의 특별한 맛을 내서 사랑받는데요. 특히 중추절 때가 되면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구매해뒀다가 먹는 가정도 많다고. 먹는 방법은 원형 식탁에 모여 게 하나씩 들고 간장 소스에 찍어 먹기, 여기에 백주나 황주를 곁들이면서 서로 환담을 나누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여긴다고 하네요. 역시 중국은 가을 음식도 잘 챙겨 먹네요. 눈과 입이 모두 즐거워지는 시기인 가을. 이번 가을은 좀 천천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마무리. 아직 세계의 특이한 음식 문화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 셔츠?